16개 과제에 도전한다. 막막했죠. 상상도 못했던 과제였어요. 잠깐만 지났어! 지났어!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어, 매. 나 신이? 나 잘하고 있어? 응, 잘하고 있어. 굿모닝! 어, 자랑스러워. 아, 고마워요. 생각해보니까 얼마 안 남았네. 아쿠아리움으로 들어가네요. I'm not scared! I can do it! 상호 말 수 있어. 상호는 아닐 줄 알았어. 잠수복을 갈아입고 있는 중입니다. 산이가 운동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 내가 아래 속옷도 벗는다고. 속옷도 다 벗는다. 산이 형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 친구 이름이 우영이라고. 우영이라는 친구인데, 우영이라는 친구가 산이 형한테 불만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오늘 데리고 나왔어요. 아유, 이 친구는 닌기라고 3일 전에 생일이었던 친구예요. 생일 기념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와! 와! This is it. 와, 재밌겠다. Yeah. 와, 대박이다. 와. Wow. You like it? Yeah. Oh. I like it too. You ready to get wet? Yeah. All right. Come on, ready. Through this way. There we go. 와, 와, 저기 바로 물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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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Come on down, Sam. Okay. 와. All right. Come on down, Sam. Okay. 와, biggest boss and I've been the trillest. Good, huh? I'm a bigger problem when I come. Yep, that's the way. ain't no mercy. Ain't no mercy. Huh. 와, 진짜 커. 상이보다 커. 와, 나만 해 진짜로. 와, 저걸 실제로 못 나가는 거예요? 어, 약간 종호 닮았는데? 에이. 약간 너 닮았어. 종호야, 너 해봐. 약간 입 벌려봐. 오늘 닮을 것 같은데? 오, 닮았어. 닮았어. 똑같은데. But we handed our shots. 산이 넘어간다. 산아, 안녕. 지금 저 눈매는 무조건 산이거든요? 오, 산이 멋있다. 오, 세. 산아, 내 말 들리니? 오, 몸을 주지 못한다. 오, 어렵다. 좀 어렵나 보네, 몸을 가누기가. 괜찮나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따라와, follow me, 예. 오맨, 파이팅. 산이의 번개. 오. 물 속에 들어온 한 명의 산씨가 있습니다. 어, 거기 아래. 어, 좋아. 아,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어 탐험이 시작되는데요. 그 시간 바로 위로 상어가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바로 위로 상어가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최산실. 아 너무 당황했어요.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가만히 앉아있죠. 산아! 너 지금 물고기 같아. 네 방금 거품으로 지는 머리 아니 지는 머리 뭐래요? 지느러미. 어 왜 발음이 어렵냐? 지느러미를 건드렸어요. 형, 우리가 춤을 출 거야, 춤을. 무슨 춤인지, 아, 아니다. 형이 춤을 추면 우리가 뭔지 맞출게. 러브샷. 오케이, 다음 문제. 넘는 애들 반은 탈라. 오케이. 잘 맞춰, 우리 잘 맞춰. 세마네 불러. 세마네 불러. 오케이. 산. 에이티 니. 예. 오케이. 걷는다. 저쪽으로 걷는다. 어디 가냐? 잘 걷는다. 아,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집중. 이제 넘어갈 거예요. 잘 봐요.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산아,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오. 산아. 매니저님. 매니저님. 평소에 하지도 않는 사랑 고백을 물속에다 하네. 하트 너무 높은데요? 진짜 많네. 제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면은 찌릿찌릿하면서 땀나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그 느낌 진짜 많이 나거든요. 아. 이거 만약에 진짜 힘들면 중독 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시작하면은 돌아오지 못해. 아, 아.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 할 수 있어요. 출발. 너무 떨려. Yeah, let's go. Let's go. Okay,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All right, all right. Yeah. 긴장했어요. 어때요?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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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슴이 뛰고 있다. 진짜 이런 경험 처음이었어요. 진짜 해보지도 않았었고 하기도 싫어했었고 약간 진짜 막막 저걸 언제 올라가나 했는데 You're ready? Ready. Let's go. Step.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안경을 써야 됩니다. 좀 지적이어야 되거든요. 이제 영화를 보러 갔잖아요. Yes.
말부터가 이제 영어 yeah. 나오네요. 역시. English 패치. You know? 그 이제 한글 자막이 안 나오잖아요. Yes. 혹시 no. 그 이제 걱정이 안 되는지. 아, don't worry. 아, don't worry. 걱정이 yeah, 안 된다고. 어. Yeah. 우영 씨, 우영 씨는 무슨 역할 하실 거예요? 저요? 네, 저희 오늘 도와주러 오셨잖아요. 홍주영 보필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아, 진짜요? 어. 네. 기대해도 돼요? 아, 그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 뭐야. 기대하지 마시고. 잘 것 같은데, 그냥. 저요? 아니요. 아, 진짜요? 네. 아, 기대해볼게요. 최대한 봐보려고, 봐보고. 아, 정말... 봐보라고요, 본인이?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뭐 어쩔 수 없죠. 네. 자, 우리 세 명 화이팅 해봅시다, 오늘. 네, 오늘 화이팅 하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Let's go. 팝콘 팝콘! 아, 팝콘 먹어야 돼! 팝콘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돼! 자, 드디어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이왕 보는 거 호주 선생님. Hello! Nice to meet you. So, can you recommend some movie yeah, in Australia? We have a new movie called Palm Beach out. Yeah, yes. Yeah, yeah, yeah. Just, so three people. Three yeah. Good. Popcorn 어디서 시켜? Do you want any popcorn? Yeah, popcorn. We can do like a large. A large one? Yeah. Yeah, right. Yeah, there, yeah, yeah, large one. All good. So yeah, yeah. Thank you. Yeah. 중형 감독 똑바로 쓰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중형 감독 똑바로 쓰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얼굴이 뜨잖아. 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h, good. 정윤호, 가방 어디인데? 여기? 오! 야, 대박이야. 이해 없네. 오케이. 어, 너무 편한데? 아, 여기. 야, 너무 편해요, 지금. 저 약간 지금 럭셔리한 영화관에 온 기분이에요. 어, 근데 이거 다 빌린 거예요? 여기를 다 빌리려면 여기 좌석을 다 사야 되나? 아, 내 미션 너무 좋다.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약간 연예인 된 기분이에요. 야, 너네가 진짜 제일 복 받은 거야. 내가 봤을 때 너네 형 어? 고마워. 고맙지. 어. 야, 너네 진짜 먹고 자는 거잖아 이거 진짜. 형 응? 사랑해. 형 너무 좋아. 나 옛날 영화 있는데 처음 와봐. 나도. 근데 일단 이거 제목은 너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팜 비치. 팜 비치? 팜 비치. 비치? 팜이라는 해변가예요? 팜이 야자수 같은 거야. 뭐 야자수 뭐 해변 뭐 이런 느낌. 지금 파티 한대 파티. 우정을 위하고 공개하고 있어. Well, he hasn't gone yet.
야, 우리 한번 보긴 봐보자. 그래, 해보자. 해보자, 해보고 시작. 와, 근데 이거 다 빌린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자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 나도 책임감이 있지. 안녕하세요. 자, 잠꾸러기를 찾아라에서 나온 홍중 DJ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어떠셨나요? 재밌었지. 재밌네. 아, 재밌어 보이시더라고. 아. 형의 미션이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네. 감상평을 말하는 거였잖아요. 네. 한번 감상평 얘기해 주시죠. 뭐 그렇습니다. 전 열심히 봤습니다.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보시면 아는데 제 카메라 보시면 아는데 내가 진짜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내 볼을 한 세 번 치고 도리도리 한 12번 정도 하고 난 진짜 최선을 다했어. 팜 비치를 또 다른 또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줄거리를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감상평만 좀 말씀드리자면 우정과 가족애와 사랑까지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고 네 좋습니다. 그런 영화예요. 네, 두 분은 어떠셨어요? 두 분 소감도 얘기해 주세요. 같이 봤는데 네, 같이 보러 왔으니까 또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재밌었어요. 여상 씨는 어때요? 저도 네, 좋더라고요. 일단 그 딱 정말 그, 좋겠죠. 한 네. 시간을 잤으니까 우리 뭐 내용이나 뭐 결과가 중요하겠습니까? 과정이 중요한 거지. 아직까지는 할 만한데 위에 가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냥 힘들다 야. 그니까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야. 와우 부캐 왜 뚫려 있는 거야? 성환 밑에 봐봐요. 아 무서워. 야 얘가 이거 봐봐 뚫려 있어. 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We can do it! We can do it! We can do it! Yeah! feeling good? 간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Yeah, good, good! Go there! Oh my god! 지금 성화 형이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진짜 높이가 장난 아니고 아파트 한 25층? 진짜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경치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근데 너무 무서워. 대박! 너무 아름답다. 여기 옥상이야, 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왔어. 와. 우와. 야, 예! 뛰지 마. 134m above Sydney right now. 와우. 와우. 고마워요.
진짜 이런 경험 처음이었어요. 고생한 만큼 보람이 오는구나라는 뭔가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성화의 도전 성공! 이렇게 하자. 성화의 도전 성공! 드디어 라스트! 우리 호주 시드니에서 마지막 단체 도전 미움받을 용기 내기. 그만 이렇게 하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듣고 뒤끝 없기. 딱 용서해주기! 뭘 얘기해도 바로 용서해주기. 콜? 근데 뭔가 넓은 바다를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없이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생각보다 너무 충격적이면 어떡하지? 오케이! 형! 나 사실 23살이야! 어, 보여, 보여, 너 보여! 기권! 아! 기권! 기권 없어! 자, 여러분! 아! 들려요! 아, 들려! 천방의 우충아 함정 발사! 아! 아! 근데 이거 왜 해? 팀의 막내로서! 표현도 하고! 뭐 한다고? 잘 들어! 야, 반말해서 미안하다 그래! 반말해서 미안하고! 표현도 잘하는 막내가 되고 싶은데 표현이 좀 서툴러요! 내가 너무 그런 나를 항상 옆에서 감싸주고 잘해주는 형들한테 너무 고맙고 나도 잘할 테니까 그래 서로 이해하면서 에이티즈 오래 갑시다! 좋아요! 끝! 고생했어! 오 좋다 속도 좋다 속도 좋다 어휴. 멤버들! 내가 평소에 멤버들한테 가끔 무뚝뚝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아 알지? 나한테는 멤버들밖에 없어. 고마워 멤버들 사랑해. 사랑해. 우영아 시작해도 돼. 멤버들! 들려? 우리 뒤끝 없기다! 뒤끝! 우리 예전에 숙소에서 그 라면 대란 있었던 거 알아? 라면?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라면을 먹고 누가 설거지를 안 해놓은 거예요. 아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아 누구야? 아니 먹었으면 설거지를 해야지. 먹기만 하고 안 치우는 건 뭐야 이런 거였어. 아 이건 진짜 말하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지금 무덤까지 끌고 가겠다 했죠. 사실 난 거 같아! 사실 난 거 같아! 와 이건 아니지! 너구나! 와 이건 아니지! 야, 너구나! 야! 네가 제일 먼저 뭐라 그랬다! 그거 맞아 우리가 3시간 동안 그때! 어? 나도 사실 긴가민가 한데! 아니 아무튼 나인 거 같아 미안해! 나 때리꼬야! 그래 알았어 일단 괜찮아. 일단 와봐. 아무튼 멤버들 우리 평생 함께 했으면 좋겠고 나 정말 멤버들 덕분에 팀의 소중함을 아는 것 같아. 고마워 나도.
잘 나오나요? 혹시 잘생기게 나오나요? 확실한가요? 어, 잘생겼어. 네. 애들아! 어, 어떡이야. 역시 래퍼는 달라? 어, 멤버들 챙겨주고 싶은데 항상 챙김만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해. 괜찮아. 불친절하고 재미없어도 좀 받아줘! 알았어! 알았어! 한 명씩 갈게! 한 명씩 갈게! 한 명씩 간다고? 어! 사나! 우리 룸메잖아! 그런데 맨날 밤늦게 잔다고! 너 2층인데! 불 켜고 자서 미안해! 괜찮아! 그 대신 치우고 살자! 그래! 우리 청소 좀 하자! 그래! 너네 방 좀 치워라! 미기야! 아우! 미안한데 너의 뿡뿡! 어제 침대 옆에 누워있으면서 발로 몰래 찼다! 왜? 발로 찼대! 침대 옆에 누워있으면서 발로 찼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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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티즌 포에버 내가 항상 사랑한다! 예! 사랑한다! 할게! 내가 항상 자존감이 낮아서 팀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해! 근데 멋있다 멋있다! 잘한다 잘한다! 해줘서 사실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아! 아! 잘한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몸 아팠을 때마다 나도 내 몫을 다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아! 그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항상 배려해줘서 고맙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괜찮아. 알면 아프지마. 걱정되니까. 아프지마. 너네라서 에이티즈 한다. 사랑해. 아프지마. 들려? 나는 짧고 굵게 갈게. 네. 내가 데뷔 전보다 데뷔하고 너네 말 못 들어줘서 미안해! 괜찮아! 리더라고 많이 챙겨주고 의지해줘서 고맙고 미안해! 내가 잘할게! 리더 해줘서 고맙다! 김홍정! 반말하지 마! 잘해라! 잘할게! 사랑해! 아, 나도 사랑해! 고마워! 형은 혼자가 아니야! 아, 저 친구가 사실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솔직하게 들으셔서 되게 좋았고 고마웠던 것 같고, 형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였어서 너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뭐해? 어, 민기야. 뭐하고 있었어? 어, 엄마. 나예요, 윤호. 어, 아들. 엄마. 어, 아들. 아,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 어이. 뭐야? 어, 엄마 잘 들리는데. 어, 나도 잘 들려. 몸 아픈 데는 없어? 아픈 데 없어요. 어,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응. 어, 바빠? 응. 아, 왜 바빠? 왜? 아니, 아이, 뭐 엄마한테 해줘야 될 말들이 있어가지고. 뭔데? 아, 그 뭐냐. 엄마한테 고마웠던 점을 얘기하는 건데. 응. 어, 되게 어색하다. 아, 네. 말씀하세요. 아, 네, 이렇게 했던 적이 없어가지고. 잘 지내지?
엄마야 항상 똑같지요. 엄마한테 고마운 점이 뭔데? 일단 엄마랑 아빠랑 나를 태어나줬기 했기 때문에 내가 가수라는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거니까 태어나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 그리고 너는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잘할 거야.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을 때 일단 나 믿고 기다려준 게 너무 고맙지. 미안했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내가 너무 좀 그랬잖아. 좀 시절 하나하나들 생각하면은 속 썩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지금처럼 앞으로도 지금처럼 만큼만 해. 내가 너무 도하지도 말고 들어지도 말고. 그치. 누구보다 행복한 아들로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어. 우영아. 뭐해? 엄마 지금 TV 보고 있었어. 지금 촬영 중이야. 아 촬영 중이야? 응. 아이고 뭔 촬영 아직까지도 해. 엄마. 어. 지금도 촬영 중이야. 아. 진짜야 거짓말이야 뻥이지. 진짜야. 아 그래? 엄마 지금 너무 방송 톤 아니야? 누구다? 어. 아닌데. 아 방송 톤 아니야? 어 아니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날 낳아줬잖아. 그렇지. 낳아줬다는 거야. 이제 감사함을 느끼고. 그래 너는 평생을 나한테 감사하게 느껴야 돼. 그렇게 얼굴 잘생기게 낳았지. 어? 키는 그 정도 돼. 내가 또 이제 ATG 멤버 중 한 명이잖아. 응 그렇지. 또 그렇게 되기까지 또 잘 키워줘서 또 너무 고맙고. 자식들이 이 일을 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많잖아. 이제 엄마는 이제 날 믿고 끝까지 기다려줬잖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믿어줬잖아. Thank you. 사실 엄마도 우영이 네가 중간에 포기할 줄 알았어. 근데 포기를 안 하고 아직까지 가더라고. 아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가 믿음이 생긴 거지. 전화해서 뭐라도 하겠구나. 엄마 울어? 어? 엄마 울어? 아니 왜 울기는. 안 울어? 왜 울었으면 좋겠어? 아니 아니. 잘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너 낳을 때 엄청 내 고생했지. 아,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이렇게 인성이 엄청 좋잖아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속삭이지 않고 잘 자라줘서 엄마 아빠도 고맙지. 아, 얼마 전에 엄마 용돈을 많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아들! 아. 엄마, 용돈을 갑자기 그렇게 탁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엄마. 아유 그래 아들. 아유 아무튼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네. 그 자주 전화해라. 네 아빠. 그래 요즘 일 끊는다. 네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부모님. 화이팅. 네 고마워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나 낳아줘서 고맙고. 아이고 아들. 항상 나 많이 챙겨줘서 고맙고 이렇게. 아이고. 걱정해줘서 고맙고. 응? 너가 낳아줘서 우리는 고맙지 아들. 내가 이렇게 내 꿈 할 수 있게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지금 유튜브로 형 무대 영상 보고 있어. 진짜로. 항상 우리 아들은 저렇게 한결같이 웃는다고 네 모습만 보기만 해도 흐뭇하더라고. 나를 키워주고 재워주고
잘 보듬어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잘 들었네. 항상 즉 잘 들었지만 참 자기다 아들. 어때? 나한테도 고마워? 그럼 민규한테 너무 고맙지. 잘 커줘서 너무 고맙지. 엄마. 그 엄마 보내준 홍삼 챙겨 왔는데. 응. 잘 먹고 있어요. 고마워요. 나 원래 낯간지러운 말 잘 안 하는 거 알지? 근데 이렇게 기억하는 거 생각나서 다 말할게요.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좋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 사랑 고백 받는 건다. 일단 되게 기본적으로 낳아줘서 고맙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경험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알고 있어? 알지. 맨날 얘기하잖아. 달고 쓴 얘기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잘 해줘서 내가 좀 지금도 애들한테 나도 엄마가 했던 얘기들을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할 수 있게 시켜줘서 너무 고맙고. 아유, 그래. 어쨌든 엄마는 더 고맙지, 아들한테. 아들이 그냥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맙지. 그래서 엄마가 널 믿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아들. 고마워. 하여튼. 사랑해. 야, 이거 대박이다. 아들 오늘 큰 선물 받았네. There is rushing past and I can barely see. 아들. 어이. 엄마한테 고마운 점이나 그런 거 말해주려고. 우와, 말해봐.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할까, 우리 아들이? 일단은 낳아줘서 너무 고맙고. 말해봐. 자존감 떨어져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가끔씩.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아들내미 잘한다 그런 말 힘되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여러 가지 고마웠구나 우리 아들이. 세상 어른이 되려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자면은 그냥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여서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 와, 와. 근데 산아, 엄마 울컥할라 그래. 근데 이 말은 진짜 꼭 해주고 싶었어, 그냥. 니를 키우는 동안 정말 행복했거든,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고, 네가 너무 예뻤고. 너무 고마워, 산아. 내가 더 고맙지. 엄마가 진짜 고마워. 전화해줘서. 울지 마라. 감동 줬다 이거 네가 엄마한테. 울지 마라. 너 있으면 아무것도 두들겨주고 싶은데 그거 못해서 조금 그렇다 맨날. 보고 싶은 만지고 싶고 어떤 것도 딱 두들겨주고 싶은데. 됐다. 근데 너무 행복하다. 좋아서 눈물 흘리는 거야. 그래, 네가 어디 있든지 항상 혼자가 아니고 뒤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연락 자주 해줘. 사랑해. 저 사랑합니다, 부모님. 엄마 아들 사랑해. 사랑한다. 엄마도 진짜 많이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나의 전부고 엄마 보물이고 그래. 사랑해. 사랑해. 엄마도 진짜 많이 사랑해 우리 아들.
에이티니와 함께 댄싱 라이프 버터플라이 윙스 퍼포먼스 영상 제작하기. 우리에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잖아, 맞지? SNS로 홍보를 딱 하는 거지. 아, 에이티니와 함께니까. 그렇지. 에이티니 여기 여기 모이세요. 게릴라로 뭔가 미국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라 몇 명 정도 오실지 모르겠네. 춤에 대한 열정이 너무 맞아. 뜨거운 곳이라 꽤 많이 오실 것 같기도 해. 많이 오면 600명 치릅니다. 너 장독대 7호 드링킹했어 방금. 과연 에이티니가 많이 와주실지. 사실 조금은 긴장이 많이 돼요. 드디어 출발하는데 저희 팬분들이 얼마나 오실지 궁금하네요. 출발해볼까요? 고고! 고고싱! 호주와 미국을 거친 이 도전 역대급 아닙니까? 그쵸, 역대급이죠. 저희가 사실 에이틴이랑 같이 하는 걸 뭔가 되게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이때까지 다. 그쵸? 이번 도전이 가장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에이틴이는 얼마나 안무를 또 숙제해 왔을까? 열심히 준비해서 와주셨을까 궁금하고 긴장이 됩니다. 저 지금 좀 떨립니다. 아니? 과연 얼마나 와주셨을까요? 떨린다. 아까 감독님께서 9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어땠어요 형? 단 한 명도 없어요. 다행했어요. 3시인데 9시에 계시. 나는 9시에 눈도 못 떠. 나도요? 난 잠자느라 바빠. 난 눈도 못 떠. 근데 사실 어제 인터뷰할 때 300명 오시면 되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300명? 많이 안 오셔도 저렇게 저희가 있는 분들하고 재밌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 근데 이게 약간 불안한 게 있잖아. 차도 이렇게 없. 원래 LA 교통체증이 진짜 심한데 차도 없는 시간이면. 아 그렇네. 야 버스에 사람이 한 분도 없어. 와 진짜네. 야 진짜네. 이거 대중교통인데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번 도전 자체가 미션이 아니라 도전이었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성공이나 실패 그런 거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그냥 우리끼리 성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시다. 우리는 뭐 안 되면 어때? 그러니까 도전해서 못하면 어때? 오 멋있는 말이다. 안 되면 어때? 못하면 어때? 야, 영화보다 잠들면 어때? 도전인데 그걸 볼을 치면서 깨려고 노력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지 그지? 그래. 그 과정이 중요한 거야. 진짜 실패하면 뭐 어때? 그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맞아. 근데 그 말 되게 좋다. 실패하면 뭐 어때? 오늘 만약에 게릴라 했는데 많이 안 오시면 어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어? 더 많이 오시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런 거지 진짜로. 3분 남았다. 말씀드리는 순간 흰색과 검정색의 야, 이제 나온다, 사랑스러운 나온다. 무리들이 아, 난 못 보겠다. 오! 차 앞에 오! 오 있다! 맞다. 오 맞다 맞다 맞다!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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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그게 너가 말한 적도 아닌 건데. 3 저 지금 좀 떨립니다. 2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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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 대박이다. 오 뭐야? 야 세영아 너무 많이 오셨어. 와 엄청 많이 오셨다. 엄청 많이 오셨어. 헬로 헬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
Let's start it! Yeah, let's go!제작에 필요한 제작비 전원을 지원한다. 오, 잠깐만. 오, 왔어, 왔어, 왔어. 티나이, 티나이. 씨? 아. Hello. 아니. Good morning. 에이티즈 오래 갑시다!
와, 진짜. 와, 진짜. 너무 많은 분이 왔어. 대박이다, 대박, 진짜. 진짜 대박, 와. 네. 정말 많은 분이 같이 안무를 추셨어.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그게 키포인트. 사실, 짧은 사이에 많이 안무를 연습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면서도 더 재밌어가지고. 아, 게이트님이네요. 안녕. 안녕. 아, 근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다 무대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좋아요. 좋아, 다 다행이다.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 진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에이틴이 덕분에 항상 저희 에이티즈가 도전이란 것도 정말 다 성공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에이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또 다시 깨달았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많이 와주셔서 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앞으로도 아까 윤호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도 윤호가 말한 것처럼 우리 에이티즈의 도전은 계속되니까 네네. 앞으로도 화이팅! 에이틴이랑 화이팅! 에이티즈! 네. 화이팅! 에이티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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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